사실 오늘 지금 우리 형편문의 사연은 크리티컬한 실수 때문에 꼬인 케이스예요. 처음에 작더라도 지금 이제 굉장히 큰 경우지만 안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뒤로는 굉장히 어려운 세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읽어보고 조언해드리는 고민살롱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죠. 근데 그 실수 때문에 회사 생활이 꼬이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형편문의 사연이 딱 그 경우인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이 형님. 중견기업 인사총무팀에서 현재 2개월 하고 2주째 근무하고 있는 형팸입니다. 회사 생활의 답답함에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입사 직후 인사 담당자 선배 밑에서 가장 기본적인 직원 입사와 퇴사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 2주가 지났을 무렵 50명 이상의 직원을 기업 내부 계열사에 이동시키라는 업무를 지시받게 되었습니다. 빨리빨리라는 마음이 너무 앞선 나머지 50명의 입퇴사에 대한 놓치고 실수한 부분이 무더기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멘탈이 무너져 더욱 많은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수 역시 저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저를 대하는 말투와 표정도 바뀌었습니다. 혼잣말로 욕설을 내뱉는 것도 여러 번 들었고 제 앞담이나 뒷담을 하는 것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 더 이상 제 사수는 저에게 일을 주지 않았고 팀장님께 보고를 드렸는지 팀장님께서 이제는 총무 업무만 전담해서 보조하라고 지시까지 내리셨습니다. 저는 요즘 회사에서 우편 분류 업무와 사무실 정리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시간 정도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팀장님께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팀의 정 못 찾은 채로 있을 거면 사직서 쓰고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정규직 전화를 해주려했으나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면 정규직은 꿈꾸지 말라더군요. 그만둘까? 라고 여러 번 생각해봤지만 비싼 월세와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지금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아니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라 쉽사리 퇴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직을 하자니 지방이라 신입인사팀 채용공고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명할까요? 네, 사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연을 읽어보면 좀 크리티컬한 실수라 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입사하신 지 얼마 안 돼서 큰 실수를 하다 보니까 다른 업무에도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관계도 깨지고 서로 간에 신뢰가 생기지 않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된 거죠. 사실 이건 악순환이에요. 처음에 작더라도 좋은 성공 경험을 하게 되면 선순환으로 돌아가는데 처음에 작더라도 지금 이제 굉장히 큰 경우지만 안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큰 미스나 큰 오류를 내가 만들어내게 되면 그 뒤로는 굉장히 어려운 세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다 차치하더라도 저는 이 팀과 팀장님의 대응은 좀 아쉬움이 남아요. 사실 인사 업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크리티컬하고 직원들에게 직접 영향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 직원에게 그 중요한 업무를 맡겨놓고 크로스체크도 제대로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저 정도의 문제가 발생될 거면 사전에 많은 것들이 아마 체크가 됐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 문제가 있었고 이런 걸 또 놓쳤고 그런 걸 한 번도 체크해주지 않은 상태로 바로 그냥 업무가 실행이 돼버리니까 저런 문제들이 일어났겠죠. 아니면 업무를 주는 과정에 가이드라인 이나 우선순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신입 때 저런 실수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 당연한 실수를 예측하지 못한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상사의 책임인 거죠. 뭐 이런 거는 지금 이미 벌어진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우리 형편분에게 제가 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라고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빨리 이직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종특이 하나 있어요. 이분들은 사람에 대한 판단을 딱 하잖아요. 잘 안 바꿉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것만 업으로 하던 사람들이고 사람을 판단 하는 거에 나름의 기술력과 경험과 통계까지 이미 머릿속에 다 있어. 근데 그거를 바꾼다는 거는 그 이상의 통계 숫자가 들어와줘야 이게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이라면 계약의 정함이 있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계약이 종료될 텐데 그때까지 이 통계 숫자를 바꾼다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사실 이미 나가라는 사인을 준 거예요. 인사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저런 말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말을 홧김에건 진지하게건 간에 저는 그냥 이직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찌됐건 간에 남은 시간 회사 생활 하는 중요한 방법 포인트를 잡아드릴게요. 무조건 필살기를 만들라는 겁니다. 작더라도 만드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생각도 바뀌기 어렵고 이직도 어려워요. 작은 구매를 하더라도 같은 가격에 더 좋은 물건을 사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정리나 우편 분류를 하더라도 이전에 했던 프로세스를 개선을 해서 훨씬 쉽고 빠르게 또는 이것을 사용하는 직원들이 편리함을 느낄 수 있을 수준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든지 자 만약에 작
했더라도 성과가 있다면 아마도 포지션이나 역할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인사팀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휴먼 리소스예요. 사람을 인적 자원으로 계산하고 이 사람이 어떤 성사성을 더 내느냐 측정해내는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있던 영역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아, 저 자리에 두긴 좀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인사예요. 결국에는 숫자로 설명할 수 있거나 이전보다 나아졌다는 것들을 확인만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역할을 뭐 인사 업무가 아니더라도 다른 역할로 바꿔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피해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영역 안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좋은 성과를 내는 건 맞지만 나에게 주어지지도 않은 영역을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오지랖 부리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런다고 형편보레는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티도 안 나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까지 했어? 라고 티도 안 나는 상황에서 티가 나는 좀 모순적이긴 한데 티가 안 나는 영역에서 티가 날 정도로 성과를 내는 그런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에 집중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 하더라도 성과가 안 날 수 있겠죠. 지금 이미 성과라는 일 자체를 안 주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살기를 만드는 거를 목표로 도전하시잖아요. 그럼 그 시간 동안에 존재감마저 꺾이는 그런 불상사는 피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고 내가 가진 목표에 도전하고 거기서 뭔가 성장하는 이런 과정이라도 겪으면 일단 내가 여기서 정말 무가치한 사람이구나,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에서 조금 떨쳐내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존재감에 대한 의문 으로 가는 게 항상 최악입니다. 여러분이 기여할 수 있는 곳, 공헌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하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남은 시간 이직을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필살기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세요. 경력 기술서를 작성해 보시고 경력 기술서라고 어떻게든 만들 수 있는 것들 지금 주변을 둘러보세요. 내 경험에서 하나라도 적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했던 업무를 경력 기술서로 바꾼다면 어떤 성과를 내야 될까? 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시면서 남은 시간을 보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지금 우리 형편문의 사연은 크리티컬한 실수 때문에 꼬인 케이스예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퇴사를 준비하라 그랬죠. 퇴사를 준비하면 퇴사를 잘할 수도 있고 이직이 잘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곳에서 회사 생활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의 고민은 여러분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여러분 편에 있는 인사팀장의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로 여러분의 사연을 자세히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편에 서 있는 여러분의 인사팀장으로서 조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